절대 여러분이 이용당하면 안 돼요. 국민의힘 정당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줄 때가 생각도 하지 마세요. 만약에 한국교회 폐쇄법을 76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, 안 일어나야 돼요?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할 때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 말이야, 뭐 했냐 말이야.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?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어요. 한 석이라도 지면 바로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.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? 있습니까? 마지막 결론입니다. 이제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에서 100만 개를 서명해 주겠다. 교단까지 합해서.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느냐? 회장님, 일어서세요. 한교인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? 어?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됩니까?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서 원래 기독자유통일당인데 그 안보 세력들이 6사, 회사, 3사 이 사람들이 기독자만 빼주면 우리도 다 이 당을 지지하겠다. 이게 광화문 운동이 30%가 안보 세력이에요. 70%가 기독교인들이에요. 이래서 광화문 운동이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한교연에서 100만 개 서명해 줄래요, 안 해 줄래요? 해요? 최 교수 어디 갔어? 100만 개 해 줄래, 안 해 줄래? 해? 그럼 내 너 비례대표로 넣어줄게. 박수, 박수, 박수. 그래서 그 꼴 좋은 3대 연합기관, 한기총, 한교촌, 한교연, 뭐 합니까 도대체가? 뭐 하냐고요 도대체가?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하냐 말이에요. 나라가 다 망했는데. 네, 그래서 3대 연합기관에 다니면서 다 100만 개씩 내가 받아내려고 그래, 항복을. 처음에 여기 먼저 온 거예요, 먼저. 이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보세요. 국민의힘 정당을 믿으면 안 돼요. 왜 그러냐? 보세요. 우리가 그렇게 이기게 해줬더니요. 지들끼리 싸워서 박근혜를 탄핵하잖아요. 박근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까? 그것도 몰라요? 아니, 박근혜 탄핵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확 기울어졌거든? 박근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까? 누가 했어요? 국민의힘 정당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했다고요. 그래서 만약에 100% 200석 전체를 국민의힘 정당 하나에 200석을 만들어줘도 나라는 또 망해요. 왜?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싸움이 붙어요. 대구의 홍준표, 서울시장 오세훈, 안철수 세력이 바로 전쟁이 붙어서 또 윤석열 탄핵됩니다.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 정당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? 국민의힘 정당은 149석만 하고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51석을 해서 둘이 합쳐서 200석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. 그래야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부 뜻을 합해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기독교가 일어서서 전체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. 이겨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은 견해가 다른 것은 4월 10일 이후에 다시 싸우자고요, 우리끼리. 그때 가서 또 싸워도 안 늦어요. 그러나 일단은 4월 10일까지는 이 기독자유통일당, 지금 기독자 빼버렸어요, 여기에 다 힘을 합해서 나라와 한국교회부터 지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은, 견해가 다른 것은 그 후에 하자 이거예요.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
제가 드린 말씀 중에 너무 내가 열받아서 무리하게 표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래요? 안 해 주실래요? 감사합니다.